같이 호텔 뷔페를 갑니다. 마카오는 그 호텔 뷔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오사카 호텔에서 가족끼리 회식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시티 오브 드림이라고 시티 오브 드림이 잘 보이지 모르겠네. 메자나인 그 저녁 뷔페 디너로 되게 유명하죠. 하얏트 그랜드에 있는 곳이고요. 그쪽으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저 우리가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유명하더라고요. 메자나인이라고. 이제 아닙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입구에 사람이 없어서 별로 없나 했는데, 와, 사람이 꽤 있네요. 와, 제가 6시 정도 좀 넘었는데, 혼자 먹는 사람도 있고, 와. 아, 역시 중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의 실수가 있는데요. 뭐 다 비슷해요. 일반적인 맛인데, 민트차. 저 태어나서 민트차를 처음 마셔봤거든요. 민트 허브 티 하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독특하네요. 네. 전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료. 저 뒤쪽에는 뭐 생선이나 뭐 야채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케이크류, 이쪽은 이탈리아류, 이쪽은 랍스터. 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네. 되게 잘 먹고 갑니다. 네, 저거를 이렇게 약간 푸딩인데 코코넛에 이렇게 하시네. 디저트류예요. 네. 안에 뭐가 있을까? 뭔지 모르겠네. 로토싯 그린빈. 아, 녹두 그거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초콜릿, 바닐라, 예. 디저트류. 아, 과자들. 케이크. 아마 여기가 제일 맛있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 입에는. 예. 되게 신선하고, 예. 아, 진짜 맛있어. 예. 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중앙 부분인데, 이렇게 해산물류가 있어요. 뭐 계란, 뭐, 이렇게 약간 홍합류가 있고, 램이랑, 뭐, 비프랑, 램이랑 비프랑, 이렇게 있고, 약간 뭐, 이탈리아 식의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탈리아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해요. 치즈, 뭐, 뭐라를 해야 되냐? 하여튼, 이탈리아 구역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요런 구역이 또 하나 있고요. 근데 세 개예요. 파인애플이랑 레몬이랑 사과랑 복숭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음료수인데 주스는 네, 이렇게 음료수도 이제 꺼내 먹을 수가 있고요. 콜라나 이렇게 직접 짠 걸로 먹네요. 네, 오렌지 주스 이렇게 먹습니다. 직접 짜서. 이거는 이제 그 조개류랑 네, 요리를 해주는 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예. 생선을 부탁하면 이렇게 요리를 해줘요. 뭐 스팀을 할지 뭐를 할지. 게도 있고 물고기도 있네요. 그래서 저 직접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가 모피스 모비우스인가 그런 데고요. 여기가 그랜드 힐튼 수영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아, 야채가 정말 맛있는데요. 예, 막, 게도 뜯고 뭐, 했는데, 양 뭐 했는데, 아, 이게 개, 참 맛있네, 야채가. 여기는 이제, 랍스터. 있는데요. 여기 특징이 이렇게, 각 스팟마다 시키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랍스터 요리를 시켜요. 와, 랍스터가 있는 뷔페는 처음이에요, 저는. 예. 여기 오더를 하면, 자리를 얘기해 주는데 랍스터 요리를 가져올 겁니다. 이분이 요리사네요.